자, 다음 환자는 고할고 되겠습니다. 그래, 고할고. 그럼 고하다가 무엇입니까? 그래, 고하다는 말하다, 아래다, 뭐 이런 뜻이라 한답니다. 그래, 고하다, 아래다. 그럼 또 아래다가 무슨 뜻입니까? 그래, 말씀들이 알리다. 그래서 어떤 일을 알려줄 때 이거 고할고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알려줄 때 고할고. 자, 그러면 고할고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그래, 설명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중에 이제 이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우자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래, 소우에서 이게 생략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옛날에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이제 하늘에 이제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소를 희생으로 잡아가지고 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런 걸 이제 고한다고 알린다고 해서 그래, 그래서 이제 고할고 이렇게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외우시면 바로 외우겠습니다. 그냥 고할고, 알리다 이런 뜻이군요. 자, 그래서 고할고 들어가는 단어는 뭡니까? 그래, 광고하다, 넓을 광, 알릴 고. 그래서 이제 널리 알리다, 널리 알리다, 광고하다. 또는 누구를 고발하다, 그냥 알려서 뭐 그래 들추어 내다, 막 고발하다. 그다음에 또 신고하다. 요게 납신, 그래, 원숭이를 뜻하는 납신이지만, 요게 펼신, 펼치다, 뭐, 그래, 펼쳐서 말하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다, 그래, 신고하다, 누구를 어디에 신고하다 할 때, 요 신고도 쓰겠습니다. 또는 이제, 요게, 고하다가 옛말 같으면, 요즘은 이제 알리다, 이런 게 현대말 같으면, 이제 고백하다도 되겠습니다. 고백하다. 그래, 요게, 알릴고로 해서 알리다. 그래서 이거 백은 흰백이지만 여기 아렐백도 있겠습니다. 아렐백. 그래서 고백하다. 고백하다. 누구한테 자기 사정 같은 걸 이제 알리다 할때 고백하다. 예전에는 이제 거기 그뭐 무슨 공사하면 길거리에 공사하면은 그래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장 소백, 소장 백, 이렇게 잘 써놓겠습니다. 여기 백이 바로 여기 아래 백 되겠습니다.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사자성어로는 이제 이실 짓고 하려 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보통 이제 사또가 어떤 이제 그게 뭐를, 그래, 백성들이 이제 여기 와서 송사를 일으키면 이제 사또가 앉아가지고 내 이놈, 그래. 어서 이실 짓고 하렸다 이렇게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서이 열매 실은 사실 진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고 이실 짓고 하렸다. 그래 사실로서 그래 실제 일로서 그래 곱게 아뢰어라 또는 사실의 일로서 다만 아뢰어라. 그래 이실 짓고 하렸다. 그래. 판단은 내가 한다. 너는 그래. 있는 일 그대로만 말해라. 그래, 판단은 내가 한다. 이실을 짓고 하렸다. 자, 그러면 고할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